뭐야 이거? 추가. 이렇게 가야지. 넥서스죠. 아, 이 노래 붙이면 어떡해, 나한테. 아, 너무 더워. 아유, 뭐야. 아유, 혼자 먹어도 이렇게 노래할게. 어, 맛있겠다. 잘해 먹어. 미안하다 얘들아. 왜? 미안하다. 왜 이렇게 시들시들하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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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 못 챙겨가지고. 식물 다 탔네. 오. 왜 이래? 제가 그동안 활동이 진짜 너무 바빴어요. 진짜 샤이니 15주년 앨범 준비하고 팬미팅 했어야 됐고. 콘서트도 동시에 준비하고 또 활동까지 너무 바빴죠. 공연 방송 다시 와. 항상 1등이에요. 아우 대단하더라. 진짜. 16년 일하면서 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바빴거든요 이번에. 활동하는 동안 주위를 좀 아주 보살피질 못했는데 저의 치열했던 최근의 삶이 그대로 투영된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라 오라 오라! 현무형네 집 같은데? 아니 뭐야? 다 이러고 살지 않아? 사람 냄새나고 좋은데? 그러니까 사람 냄새나고 좋은데? 제일 사람 사는 집 같긴 하다 지금까지. 네. 아 용납이 안 된다. 너무 저기 모델하우스였어 너. 그동안에 너무 너무 깨끗하게 살았어. 진짜 애지간하게 바빠도 항상 해놓는 정도는 있거든요. 어. 집의 상태를. 그러니까 그만큼 바빴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그만큼 바빴어요. 그만큼. 저 먹는 얘기 안 하니까 저 집중력 잃는 거 봐라. 앞으로는 장우 형 위해서라도 저런데 캐리에 먹을 거 하나라도 놔둬. 그래 그래 그래. 과자라도 하나 놔둬. 고마워. 이 안에 콘서트 축하한다, 컴백 축하한다, 제가 산 거, 막 지인들이 선물해 준 거 이런 거. 나 줘. 뭔 줄 알고 달려가는 거야? 뭔 줄 알아야 돼. 그거 줘. 뭔데? 이게 뭐야? 네? 뭐야? 저게 CD의 새로운 형태예요. 어? 에? 저걸 사면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바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그거. 네, QR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 우와. 아, 술이다. 아, 올리브유. 아, 이거 왔었구나. 미쳤다, 미쳤어. 우와, 뭐야? 진짜 많다. 뭐야, 그냥 나와? 이제 박아놓는구나. 이렇게 시작인 거야. 정밀하게만 처박아놨다는 게 맞지. 인테리어다. 이쁘네. 이쁘네. 다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우리 집이 지금 저런데. 일단 보이는 것부터 정리하자. 이 집이 저한테 보여지는 것도 중요해서 항상 급한 건 외면존이에요. 오케이, 외면존 부활. 아, 아까가 더 좋았는데. 아까가 더 좋았대. 청소하자 이제. 또 또 또. 아, 왜
나도 싫어하기. 뭔데 청소기 싫어하잖아요. 여기도 쉬어놓고 말이야. 네, 애들이 그 잘 못 놀아주는 거에 대해서 불만 표출? 아. 저걸로 표출을. 나 그 얘기 들었는데 뭐? 일부러 주인 잘 때 머리 위에다 똥 싼다고. 어,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옆. 똥 싼다고. 어,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옆. 아, 잠깐만요. 아니, 지금 말씀을 잘하셔야지. 우리 아빠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우리 아빠가 나 잘 쳐. 아니, 전에 회원님. 나왔던 키우던 강아지가 아버지 그렇게 안 봤는데. 아버지 그렇게 안 봤는데. 아니, 세상 떠난 강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거실에서 주무시면 일어나면 여기 똥. 아, 그래, 그거 한다더라고. 추억이 갑자기 떠오르네. 아유, 깜짝 놀랐네. 오줌이랑 이거 누가 그랬어. 다리도 싼데. 어, 닦아줘야 돼. 깨끗하게 잘 밀리네. 아, 잘 닦인다. 그 테라스 가자. 아빠 장갑 어디 있어? 텃밭? 텃밭. 테라스 가자. 아하. 테라스. 발고리 장갑을 샀어. 그래서. 아. 아, 궁금하다. 어우. 그때 애플민트랑 로즈마리 심었잖아. 디네야 진짜 중요해. 나 국내산 명이 처음 본단 말이야. 형형색색의 꽃밭 단장은 기본. 샤인머스켓 같은 과실 나무를 심거나 명이나물에 모종을 심. 과연 뉴스에 나왔던 그는. 아이고. 와, 뭐냐 이거. 대파랑 다 어디 갔어. 내 대파랑 명이랑 다 어디 갔니, 니네? 아니, 원래 있던 애들 다 없어졌어. 아침 뉴스팀이 얼마나 실망할 거야. 근데 나래 누나 규모에 비하면 저건 나래 누나면 한 10분이면 하겠는데. 아, 무섭게 뽑자. 그치? 아이고, 이거 대신에 최근에도 버터헤드 로메인 심었는데 다 날아가고. 저희 장우 집에 간 줄 알았다. 아, 잘 보고 있는데 왜 그러지? 그 풀에 대해서 좀 약간 그 기억 없어? 아니 그 예전에 명이나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그거 안 나와가지고 삐졌네 지금. 장아찌 좀 담글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 뽑아야 돼. 동정심 갖지 말고 싹 뽑아야 돼 그냥.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오메 오메. 정원아 미안하다. 너무 관리를 못했구나. 나와. 죽어. 저도 어쨌거나 마지막은 단독주택이 꿈이란 말이에요. 이만큼도 힘든데 저런 주택 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은 잡초 뽑을 때마다 생각해요. 낮에 한번 와봐요, 진짜로. 확 고민이 되더라고, 단독주택이. 깔끔하네. 근데 이게 같은 행동인데 저번 주 그 람마 호비랑 좀 사이 좀 다른. 여긴 되게 고와 보이냐, 사람이. 깔끔하네. 아, 네, 절대 포기하진 않습니다. 심고 이 식물들이 없어지고 또 잡초 뽑고 하는 이 순환은 아무래도 이 집에 사는 이상 계속될 것 같아요. 왜 땀도 안 흘리는 사람이 있고. 이 이렇게 올라오네요? 순정만 나갔고 이거. 아, 화면이 왜 이렇게 달려? 어우,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해. 아, 너무 시원하다. 아, 근데 진짜 시원하긴 하더라. 근데 진짜, 진짜 너는 땀도 되게 뭔가 그게 뭐라 그래야 돼? 로얄 젤리처럼 나게.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땀이 어떻게 났길래. 아, 근데 앵글이 되게 영화적인, 되게 이쁜 앵글이야. 야인시대처럼 찍어놓고.
너는 텍사스 전기톱. 텍사스 전기톱. 이렇게 가야지. 텍사스 전기톱. 아니야, 겨드랑이 한번 가자. 아, 이 노래 붙이면 어떡해, 나한테. 아, 너무 더워. 아이, 뭐야. 아유, 아유. 우리 세 번이 떨리네. 아니, 너무 다르잖아. 아, 근데 진짜 시원하긴 한데. 네, 들어가자. 진짜 너무 시원해. 들어가자. 가래성 들어와. 아우, 깨우네. 밥 먹자. 장우현이 지금 밥 먹습니다. 응. 네, 너의 시간이 왔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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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에 아주 적합한 메뉴를 골랐어. 새우튀김. 메밀? 메밀. 아, 좀 시원한 국수 같은 거에 요즘 좀 꽂혀 있어서 요즘 너무 제가 좋아하는 들기름 맛 국수에. 아유. 또 뭔가 시원한 국수 하면 튀김 같은 게 또 땡기잖아요. 모밀 같은 거 먹을 때처럼. 그래서 새우튀김도 한 두 개 정도 얹어서 네, 감성 식단을 만들어 봤죠. 그 들기름 진짜 좋대요, 몸에. 요리 연구가처럼 얘기를 해. 저만의 방법인 느끼함을 잡아줄 쪽파와 깻잎 곁들이고 또 그것만 먹으면 입이 심심할 수 있으니까 잘 어울리는 차돌박이를 네, 곁들였어요. 아, 약간 일본식 그 야끼니쿠처럼. 요리 진짜 잘하더라고, 그거. 아이고. 아유. 커서 밥 먹지 뭐. 아, 맛있겠다. 손 빠르다 진짜. 빨라. 아, 빨리야. 들기름. 천재적이다, 천재적. 오, 플레이트 이렇게. 이야. 아유, 혼자 먹어도 이렇게 해 먹어야 돼. 난 무조건. 꿈 중에 너의 그 스타일. 약간 덥다. 맛있겠다. 잘해 먹어. 그거 앞접시용 아니야? 아니, 근데 그릇이 우리 간장 봉지가 저렇게 딴 거야. 나 진짜 뻥치고 저거 나 앞접시로 쓰고 있어. 아니, 저거 약간 붓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서해하는 거. 벼루, 벼루, 벼루. 벼루를 몰라서 먹,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형도 좀 실망입니다. 아우. 그러네. 너무 맛있겠다. 진짜 별로 같다. 이게 시원하게. 현재적으로 너무. 야, 근데 너무 찍다. 그치. 양이 좀 적다. 찍어. 반찬 통이지, 여기. 땡큐! 아니! 아, 진짜 진심으로? 아니, 진심으로. 아니, 뭐야? 진심은 뭐예요? 저거는 좀 그렇다. 아니. 아, 왜? 아, 뭐예요? 제가 메뉴가 차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차돌 먹는 영상이잖아. 아, 그래, 차돌 먹는 거. 아,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좀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오빠는 일주일 있다가 한 진짜 10kg 정하겠다. 실제로 쪘죠?
10kg 다행이지. 다행이지. 아. 아. 아우. 저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 너무 맛있겠다. 어떡해. 이렇게 양이 적당하고 정갈하니까 더 맛있어 보이네. 육즙을 잘 가둬야 된다. 잘 가둬야 돼. 진짜. 아, 잘 가둬. 화면으로 배부르려고 그래. 어휴. 너무 배불러. 아, 힘들다. 다 먹었어. 저녁에 먹어야지. 어? 저거 먹고 저녁에 먹는다고? 야, 너. 야, 농담이 좀 심하다. 쓰러져. 적어도 저한테는 도움이 별로 안 됐어. 아, 섭섭해, 그렇게 얘기하면. 차가운 면이라 괜찮아요. 어? 저 뭐 많이 안 불어서 저건. 오로지 식재료에만 많이 먹었어. 학술적인 말 같아, 장우 형이 얘기하니까. 어, 나가네. 어디 나가. 나가지. 장우 이제 자야지. 어. 식당 갈 때 깨울게요. 또 먹을 거지, 이따가? 아빠, 어떡해. 갔다 올게.